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보통 명작 반열에 오른 고전 소설에는요,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 본질에 대한 통찰이 있습니다. 그래야 시대를 뚫고서 지금 우리 문 앞에 배달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소설을 둘러싼 그 당시의 배경이라든가 작가의 생각 같은 것들은 부차적인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소설은요, 검색을 해보면 유난히 내용 자체보다는 이런 외부적인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미국의 청교도 정신, 개척시대에 대한 이해, 미국 문학의 시작 같은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요, 그런 외부적인 정보보다는 이야기 자체에 더 주목해서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요, 너세니얼 호손의 주홍글자입니다. 그런데 일단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헷갈리는 요소는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요, 처음에는 주홍 글씨로 알려졌다가 최근 들어서 점점 주홍 글자로 번역되고 있어서 이 두 제목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원제인 더 스칼렛 레러의 레러는요, 대문자 A라는 글자를 말하는 것이어서요, 정확하게는 글자라는 번역이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관용적으로요, 글씨라고 써왔거든요. 주홍 글씨 이렇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어떤 분들은 과거에 그렇게 번역한 것을 무슨 대역죄라도 지은 듯이 취급하면서 전면적으로 부정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너무 그러는 것도 좀 오버한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홍글씨, 주홍글자 다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홍글자는요, 소설 부분이 있고요. 소설 부분 앞에 세관이라는 들어가는 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소손이 덧붙인 것인데다가 스토리에 들어가기 전에 도입부 같은 것이라서 여러 번역본들에서 빼버린 채 소개가 된 게 많더라고요. 하지만 사실 이 부분 역시 소설의 중요한 부분이라 여러분이 번역된 책을 고를 때는 세관 부분이 있는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홍글자에 얽힌 이야기는요, 세관에서 일하던 내가, 기록자죠. 기록자가 세관 건물 2층에서 주홍글자가 새겨진 천조각을 찾아내면서 알려지게 됩니다. 작가가 근무한 기록인 이 세관 부분이 나온 다음에 그때 알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라는 이런 구성이거든요. 이런 구성은 소설을 마치 진짜처럼 만드는 효과가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줄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건 내가 진짜 군대 가서 전방에서 보초를 서다가 진짜 겪은 이야기거든? 이러면서 시작을 하면 뭔가 더 실화 같고 진짜 같은 그런 거죠. 뭐 둘 다 뻥이긴 합니다. 저는 처음에 주홍 글자가 가늠한 여인의 가슴에 다는 천조각이라고 알고 있어서 당연히 소설도 이 가늠까지의 과정이나 막장 드라마 같은 것들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스토리의 제일 처음이요, 주인공인 여성 헤스터 프린이 감옥에서 나와서 생후 3개월 된 딸을 안고 처형대에 서서 주홍 글자를 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게까지 처하게 된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약간 야한 소설 아닌가 하면서 보신 분들은 실망을 좀 하시죠. 그리고요, 소설 전반부는 헤스터 프린이 딸인 펄과 함께 살아가면서 겪는 마음의 이야기들을 따라 전개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헤스터가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요, 약간 응답하라 드라마 시리즈 같은 느낌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남편이 누구지? 이게 응답하라 시리즈의 핵심 DNA였잖아요. 그것처럼 도대체 아이의 아빠가 누굴까? 말하자면 누구와 간음을 저질렀을까 하는 궁금증이 이 소설의 초반부를 감쌉니다. 그렇다고 이게 핵심 반전 아닌 것이요, 나오는 남자가 몇 안 되다 보니까 조금만 읽어도 누구인지 짐작할 수가 있어요. 17세기를 배경으로 하니까 미국 사회가 성립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이 미국 사회에서 가장 거룩하고 영적이라고 소문난 성직자인 딤스데일 목사가 바로 펄의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헤스터는 이 목사의 비밀을 지키고요, 딤스데일 목사는 스스로 그 죄를 고백하지 못해요. 이것을 눈치챈 사람이 바로 헤스터의 남편이거든요. 사실 마을 사람들은 헤스터보다 훨씬 늦게 미국에 도착한 이 남편을 본 적이 없어서 그의 정체를 몰라요. 그래서 이 남편은 칠링워스라는 이름의 의사로 딤스데일 옆에 머물거든요. 이 남편은 바로 폭로하지 않고요, 딤스데일의 주변을 머물면서 은근히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헤스터는 가슴에 A라는 주홍 글자를 새기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점점 자라나는 그의 딸과 단둘이 살아가지만 타고난 손재주로 화려한 문양의 천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고요. 필요한 돈 외에는요,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가면서 어느새 주홍 글자의 고통을 조금씩 조금씩 지우면서 마을에서 살아가죠.
하지만 7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딤스데일은요, 이를 혼자서 가슴에 묻고 살아가느라 점점 건강이 나빠지고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딤스데일의 정신이 거의 붕괴될 무렵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헤스터는요, 딤스데일에게 같이 도망가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딤스데일은 도망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듣는 마지막 중요한 연설을 앞두고요, 자신의 죄를 처음 헤스터가 섰던 처형대 위에서 고백하고 죽습니다. 그가 그의 죄를 고백하며 가슴을 풀어헤쳤는데 놀랍게도 그의 가슴에도 A자가 새겨져 있었다고 하죠. 그것이 자신이 새긴 것인지 아니면 기적 때문인지 그건 밝혀지지 않지만요. 결국 죄의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작든 크든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바로바로 후회하고 사과하고 표현하고 그리고 속죄하며 산다면 그 죄는 오히려 나중에 조금 더 나은 인간으로 자신을 향상시켜 줄 수가 있어요. 속죄하며 사는 헤스터의 모습 때문에 나중에 그 지역 사람들은요, 주운 글자 A를 간음을 뜻하는 어덜터리라고 인식하지 않고요, 재능 있는 또는 능력 있는 애 에이블의 A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할 정도였거든요. 반면 죄를 감추고 혼자서 끙끙 앓던 딤스데일 목사는요, 7년의 지옥 같은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는요, 이런 죄를 고백하면 자신이 하는 일이 방해받아서 더큰 일을 이루지 못할까 두려워 고백을 못한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 말은요, 이미 그의 주변을 맴도는 칠링워스 의사에 의해서 그건 나약한 마음을 감추는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더 선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했을까요? 입으로만 성령과 영적인 생활을 떠드는 인기 있는 목사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평생 행동으로 그런 부분을 회개하면서 산 헤스터였을까요? 옷에 새겨진 주홍 글자는요,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고양시킵니다. 하지만 영혼에 새겨진 주홍 글자는요, 영혼을 갉아먹고 자신과 주변을 모두 죽게 만듭니다. 물론 주홍 글자는 엄격한 원칙과 처벌만이 존재하는 청교도가 지배하던 시절에 미국의 이중성을 고발하는 작품으로 읽히긴 하지만, 지금도 이 소설이 조명되는 이유는요, 죄의 인정과 회피라는 이런 원론적인 물음을 던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요. 우리가 A라는 주홍 글자를 다른 사람한테 새기고요, 그 사람을 그 글자가 새길 때 사람으로서만 편견을 가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 글자를 새길 때와 달리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그 사람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편견 때문에 좀더 나아진 사람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너세니얼 호손의 주홍 글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다 새겨져 있잖아요. 하지만 그건 반드시 표현하셔야 합니다. 안으로만 가지고 있으면요, 곪아요. 감사합니다.